F의 16 단어부터 확인하겠습니다. To play. To play. Play. Seize. Seize. 그렇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여러 장소기 때문에 장소라는 단어 place를 복수형으로 써야 됩니다. 여럿의 형태. 그다음 to the bank. To the 이거야. To the bank 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자전거 타다 ride a bike. Ride a bicycle. 오케이. 그다음에 버스 타다 a by bus. 이거는 하다신데요. 버스 타고 가니. Take a bus. Take a bus. 그렇죠. 그다음에 스쿠터 타다 take a scooter. Take a scooter 하면 틀리겠죠. Ride예요. 오케이.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Ride 써야 할지 take 써야 될지. 자, 자전거 타는 모습하고 스쿠터 타는 모습하고 비슷해요? 스쿠터가 뭔지는 알죠? 네. 예. 자전거 타는 모습하고 스쿠터 타는 모습하고 버스를 타는 모습하고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다 똑같은 딱 똑같은 모습이에요. 버스만 달라요. 오케이. 그러면 스쿠터 타다는 뭘까요? 라이드 어 스쿠터. 오케이. 라이더 바이시클이니까 라이더 스쿠터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우리말로 타다이지만 영어로는 다른 걸 쓴다라는 거. 왜 다른 걸 쓸까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전거 타는 모습하고 스쿠터 타는 모습은 모습이 비슷하죠. 말 타다는 뭘 것 같아요? 말. 승마하다, 말 타다는 뭘 것 같아요? 라이드. 뭐뭐뭐 홀스 할 텐데 뭘까요? Ride a horse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왜 ride a horse, ride a horse라고, 왜 ride a scooter라고, 왜 ride a bicycle 하는지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얘는 왜 take a bus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문장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는 은행으로 버스 타고 가고, 아, 차 타고 가고 있대요. Jane is going to the bank by car. 그렇죠. Jane is going to the bank. By car.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요. Where is Jane going? By car. 그렇죠. Where is Jane going? To the bank는 where에 대한 대답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선생님이 누가 다라 그랬어요. 누가 다 됐습니까? 물어야 되니까 Is Jane going? Jane은 안만 길어봤자 이제 she going이라고 똑같은 규칙을 적용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차를 타고 라는 뜻에 by car 하고 물음표 붙이면 되겠죠. Where is Jane going? Where is she going? By car. She is going to the bank. 오케이. 계속해서 John is going to the park by bicycle. 그렇죠. 그러면 이번엔 by bicycle 이란 대답 듣고 싶어. How? 그렇죠. Is John going to the park? 그렇죠. How is John going to the park? Okay, 그럼 How is John going to the park의 뜻은? 저는 어떻게 공원으로 가는 중. 그렇죠. 저는 어떻게 공원으로 가고 있나요? 됐습니까?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Mr. Green is going to the drugstore by bus. 그렇죠. Mr. Green is going to the Mr. Green is going to the drugstore by bus. 이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물으면 될까요? Who? 그렇죠. 그래서 is going to the drugstore by bus. 그렇죠. 그럼 who is going to the drugstore by bus의 뜻은? 누가 약국으로 버스로 아니지. 상관없어요. 순서는 상관없어요. 누가 가는 중이 약국으로 버스 타고 누가 버스 타고 약국 가고 있어 이 뜻이죠. Who is going to the drugstore by bus? 자, 우리말은 아 그래 좋은 뭐 한 가지 설명해 줄 게 있네요. 오케이. 선생님이 지우한테 뭐 요 기회로 한 가지 설명 드릴 것은 자,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자, 우리말은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뒤죽박죽 순서를 바꿔서 한 것 같은데, 영어는 어떤 단어를 놓는 순서를 지켜야 돼.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을 한다 칩시다. Okay, 누가? 내가. 언제? 오늘 아침에. 무엇을? 엄마가 해주신 밥을. 뭐 했다? 먹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말 할 수가 있죠? 네. 근데 이 말을 어떻게 해도 상관없냐 하면은, 오늘 아침에 나는 엄마가 해주신 밥, 맛있는 밥을 먹었습니다. 이래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도 되느냐? 뒷면. 뒷면. 지호야, 뒷면. 항상 뒷면. 오, 떨어진다. 미안. 이래도 상관없잖아. 엄마가 요즘 마신맛을 내가 오늘 아침에 먹었습니다. 해도 상관없죠? 그렇죠. 우리말은 이렇게 이거 더 바꿔도 상관없어. 알겠습니까? 나는 먹었어요. 오늘 아침에 엄마가 해주신 맛있는 밥을. 이렇게 다 상관없어요. 근데 이 표현을 영어로 하고 싶으면 반드시 얘부터 붙여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은 영어로는 아이가 뭐 했다, 아이가 ate 했다, 무엇을, the rice, 밥은 밥인데 어떤 밥, which my mom made, 그 다음에 언제, this morning, 이렇게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이거를 이거 뭐 이렇게 해갖고 뭐 여기다 갖다 놨어. 안 돼요, 영어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Jack is going to the gas station by school. 오케이. 그래서 잭이라는 대답 듣고 싶다? Jack, who is going to the gas station by school? 그렇죠. 누가 스쿠터 타고 주유소 가고 있니? 누가 주유소 가고 있니? 스쿠터 타고. 누가 가고 있니? 스쿠터 타고 주유소로. 다 똑같은 뜻이죠. 하지만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고요. 계속해서 Mr. Baker is going to the market by truck. 그렇죠. Mr. Baker is going to the market by truck. 그다음 Miss Wood is going to the hospital by taxi. 그렇죠. Miss Wood is going to the hospital by taxi. Alice is going to the library on foot. 그렇죠. 얘는 on foot이죠. Alice is going to the library on foot. I'm going to the playground. I'm going to the playground. 얘도 어떻게 가던가요? On foot. 걸어서 가고 있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말하기 쓰기 모두 100점이네요.